네, 공항에 잘 쉬고 이제 공항 밖으로 나갑니다. 다행히 지금 이 온도가 아침 일찍이거든요. 한 6시 반 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춥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더운 지역, 그러니까 다른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다가 하나 왔을 때 되게 춥게 느껴졌었거든요. 쌀쌀하게. 근데 확실히 한국에서 와서 그런지 이 정도 공기면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선합니다. 딱 가을 날씨 정도.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하노이로 가는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택시가 있고요. 두 번째, 미니버스. 그리고 세 번째가 공항버스. 가장 많이들 이용하는 게 바로 공항버스죠.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바로 시내버스를 타는 겁니다. 가격을 검색해보니까 보통 택시는 뭐 만원에서 만오천원 사이고 미니버스나 공항버스는 뭐 2,000원에서 4,000원 사이 보통 이 정도 하는데 시내버스는 400원 정도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이것도 막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고요. 공항버스와 비교했을 때 물론 공항버스 훨씬 편리하고 바로 올드타운까지 갈 수 있는 장점은 있고 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올드타운에서 약간 외곽에서 내려서 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네, 저가 여행지인 저에게는 네, 아주 유용한 방법이고 제가 또 전에 여행했을 때 그 가지고 있던 남은 동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많지는 않고 공항버스도 탈 수 없는 동입니다. 27,000동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면은 여기서 굳이 환전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시내 가서 조금 더 좋은 환율에서 환전해도 되니까 여기서 시내버스를 한번 타고 한번 하노이 시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왼편을 쭉 걸어 나오면 바로 이렇게 네, 버스 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시티로 가는 버스가 7번, 90번, 109번 있는데 여기서 가는 버스는 원래 7번과 그리고 17번이 있어요. 터미널 2기 때문에 7번 버스만 있다고 합니다. 7번 버스가 여기 있고요. 금액이 8,000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버스예요. Possible to go to city center with this bus? I think we need to wait number 7 bus. Yeah. 8 number 7. Number 7. Yeah, right. Thank you. So just behind? No, from here. Actually. From here? Yeah, yeah. Okay, thank you. 게시판에는 15분, 20분마다 한 대씩 온다고 되어 있는데 버스가 지금 약 한 30분 지난 것 같거든요. 아직도 안 와요. 지금 너무 약간 여기 다 나와 있는 것과 좀 다르게. 요금은 8,000동이거든요. 정확히 정말 저렴하죠. 지금 이게 이른 아침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해라서 여기도 명절이라서 그런 건지 지금 문을 싹 다 닫았어요. 아직 상점들이. 뭘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여기서. 그 우리나라 설날처럼 여기도 지금 이제 베트남도 똑같은 그 달의 음력 지금 새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행사라던가 축제가 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샵들이 또 오늘 문을 닫았던 것 같고. 어쩌면 상점이 다 문을 닫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 또 특별한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의 설, 베트남의 새해는 어떻게 보내는지 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좋은 또 이렇게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뭔가 우리보다 더 좀 전통적인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보존하면서 살린다고 해야 되나? 좀 유지해 간다고 해야 되나? 우리보단 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이. Yes, just I booked the today. Yeah, but you need to wait up to 12. Yeah, I know. Yeah, yeah. Just can I put my bag here, right? Yeah. Okay. Thank you. 다오. Can I try one? This one? 35,000. What is name? 자우슨. 자우슨. Okay. 자우슨. 고기가 있구나. 원래 지금 수프 같은 거 거기에다가 빵을 올려주는 그냥 아침식으로 먹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안에 고기가 있네요. 닭고기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 수프에서도 그냥 우리가 흔히
먹던 경양식 수비 아니라 고기 향이 나요. 고기 맛이. 가격이 조금 뭐 35,000동이니까 한 1,700원?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생각보다 있는 편이긴 해요. 길거리 음식치고는. 처음 본 음식이라서 한번 먹어봤고요. 일단 샌드위치 하나 더 먹고 저녁에 푼차나 이런 거 하나 먹어야겠어요. 왜냐면 푼차가 또 북쪽집에서 유명한 거니까 이쪽에 있을 때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내려갈수록 이제 막 힘든 거니까. 아 진짜 문 닫았네 어쩔까지. 1 치킨? 1 치킨? Yes. 25,000. Yeah, here. 문 닫은 거 같네요. 네, 지금 그거 루나 그거 해 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아쉽게도. 지금 먼저 왔어요. 네. 방법이 없잖아요. 저도 하나 먹다가 다 이게 안 차 가지고 다 더 먹어야겠다 싶어서. 양이 조금만 줄. 네, 양이 좀 적어서. 여기는 먹어 보고 괜찮으면 하나 더 시켜 드릴게요. 그치. Film everything. Almost. Yeah. Almost. I'm just trying. Yeah, seven. Yeah, seven. Go for seven. Yeah. Good camera. Yeah, actually, it's good. Yeah. Yeah. Very clear. Yeah, very clear. It's not only for activity. It's also good for vlog. I was looking when you were on the menu and the screen is exactly. Really clear. Yeah. It's nice. The easy part is filming. The real work is editing. Exactly. Yeah. Hard working. Okay. Thank you, man. Yeah, right. You spend 1 hour on the street, you spend 4 hours. Yeah, 10 hours. 10 hours. I already tried it. 10 hours, exactly. Good luck. Yeah, thank you. Enjoy. 샌드위치가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음력 그 새해이기 때문에 다 베트남의 새해이기 때문에 지금 새해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치킨이랑 추나랑 뭐 미트볼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줄 서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줄이 근처에 열린 식당도 없는 데다가 입맛에 맞는 이런 샌드위치 집도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주 대목을 맞이한 것 같아요. 이 샌드위치는 언제 먹어도 전 먹을 게 없다. 배고프다. 샌드위치 먹으면 돼.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나이스. 오. 아. It's upstairs here. Yeah. Okay, perfect. So, in Rocker is the upstairs. No. Here. Right here. Yeah. 아, okay. Thank you. Thank you. 12인실에 제가 지금 여기 108번을 쓰게 돼 있어요. 아, 아래층 아래 칸을 쓰면 더 좋긴 한데 아무튼 뭐 아쉬운 대로 네, 그래도 이렇게 얻었으니까 하룻밤 먹는 건데 그래도 3,700원 정도 되거든요. 74,000을 냈으니까 네, 3,000 얼마야? 3,600원입니다. 이거 진짜 싼 거죠, 사실은. 네. 제일 싼데 그 가격에 비해서는 퀄리티는 나쁘진 않다. 네, 씻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래서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하루 묵고 오늘 중으로 오토바이를 사게 되면은 네, 바로 내일 떠나고 그렇지 못하면 하루 더 묵을 수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Been talking for an hour. We just can't find the end. We won't understand each other.